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세요? 네, 오늘 IT 부품인데요. 실질적으로는 XR 기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IT 부품, 특히 XR 기기 관련해서는 10월 25일에 메타가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. 이래서 성장성 부각이 전망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먼저 IT 부품 업종 뭐 전반적인 것 말씀드리면 사실 아시다시피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, 뭐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오늘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인데요. 올해 그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 속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지만 애플 아이폰 관련 주가는 3분기 중반 정도까지도 선방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. 뭐 오늘 소개해드릴 IT 부품 종목이 그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 현실 기기와 관련한 종목인데요. 먼저 용어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XR로 불리우는 확장현실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해서 조금 더 진화된 그 세계를 구현하는 혼합현실인 MR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. 현재 그 XR 기기 시장은 VR 기기 제품이 한 90% 이상 점유하고 있고요. 그 중에서도 메타 제품이 66% 시장 점유율로 1위를 기록 중인데요. 내년에 이제 애플에서 지금 AR 기기 제품이 나온다면 점유율이 좀 그쪽으로 좀 넘어갈 것으로 일단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현재 XR 기기 2분기 평균 판매 가격이 397달러인데 지난 1분기 404달러 대비 완만하게 하락 중입니다. 그렇지만 10월 25일에 출시하는 그 새로운 메타 퀘스트 프로가 지금 1500달러로 가격을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내년 상반기 애플의 첫 MR 헤드셋이 나온다면 이것이 평균 판매 단가가 2000불이 넘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어서 평균 판매 단가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두 가지 새로운 모델 모두 기존의 그 LCD 디스플레이를 대체하는 미니 LED와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하면서 새로운 부품 수요를 지금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.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기존의 그 애플 아이폰과 뭐 애플 워치와의 연결성을 극대화해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XR 기기 대중화를 좀 이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그 가상과 현실을 혼합하기 위해서 외부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사용자에게 전송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빠른 그래픽 처리 능력과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다수의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주위 환경을 측정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지금 필요하게 됩니다. 이에 빠른 응답 속도와 고화질을 고려할 수 있는 OLED 온실리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관련 종목들 그리고 3D 센싱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서 IT 부품에서는 XR 기기를 단기적으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XR 기기 관련 주들은 사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? 네, 일단 뭐 아무래도 이벤트가 있는 관련 종목을 꼽았는데요. 뉴플렉스를 선정을 했습니다. 뉴플렉스는 그 카메라 모듈 및 무선 충전용 FPCB 생산 업체인데요. 매출 비중은 카메라 모듈이 한 75%, 그리고 충전 무선 충전용 및 기타 부분이 25%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XR기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메타의 그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에 탑재되는 그 카메라용 FPCB 그를 중국 써니 옵티컬을 통해서 일단 그 뉴플렉스가 단독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XR기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약 한 15% 정도로 좀 파악되고 있는데요. 이번 출시되는 메타 퀘스트 프로는 채택되는 카메라가 기존 4개에서 지금 11개로 대폭 증가해서 제품당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메타 같은 경우는 2024년까지 추가로 토탈 그 4개의 VR 헤드셋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뉴플렉스 관련해서 실적도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용 FPCB 매출이
내년부터 발생한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누플렉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18억 원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. 전년 대비 무려 130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익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 법인의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. 여기에 그 주요 경쟁사들이 철수함에 따라서 높은 마진의 신규 제품 물량이 고객사에서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및 내후년 예상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좀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런 점도 투자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현재 그 뉴플렉스 주가 수준은 지금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 한 7배 정도의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데, 물론 업종 내 뭐 엄청나게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, 다른 종목들도 많이 지금 저평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요. 그렇지만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큰 부담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. 수급적으로는 지금 연기금을 위주로 한 기간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투자 전략은 뭐 사실 단기적으로 뉴플렉스도 낙폭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 진입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.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를 올해 예상 EPS 820원에 한 10배를 곱해서 한 8,200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. 손절은 9% 수준인 5,9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뉴플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메타가 간밤에 새로운 이 VR 관련 또 글라스를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카메라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. 목표 주가 8,000원대까지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